셋. 위치 오라 서머 스루시. 반갑습니다. 올라 여러분. 자, 오늘은 저희가 7월달에 브라질 페스티벌에 가지 않습니까? 으흠. 그래서 하이웨이스타에서 브라질 페스티벌에서 했던 영상들을 보내줬습니다. 네. 이제 저희 보고 마음껏 기대하고 오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제가 하나씩 브라질 영상을 틀어볼 건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브라질 커버곡 추천을 받았었잖아요. 맞죠, 맞죠. 맞죠. 우리 저희가 이 팬들한테 한 약속은 무엇이냐? 항상 어느 나라든 갈 때마다 우리가 그 나라의 말로 된 커버곡을 해주겠다라고 약속했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커버곡 리스트들을 딱 받아봤을 때 뭔가 꽂히는 곡들이 있었나요, 각자? 당연히 있었죠. 네, 당연히 있었죠. 그 중에 저희가 한 곡을 선정해서 이번에도 보여줄 생각입니다. 근데 누구의 것인지는 얘기해주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대 많이 하고 저희 아시안스타 페스티벌에 여러분이 꼭 참여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두두뱅. 자, 그러면 첫 번째 영상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렛츠고! 자, 첫 번째는 2015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페스티벌인데 롤라팔루자 페스티벌에서 우리 PT 그렇게 했던 겁니다. 어제 그 페스티벌 라인업이 공개됐죠? 네. 아, 제가 PT라는 가수를 좀 찾아봤는데, 네. PT가 라틴 아메리카 그래미 어워즈에서 록 최우수 앨범 상을 받았던 가수입니다. 대단한 분이죠. 자, 이 피치라고 부르네요. 피치라는 피치. 가수의 나수아 에스탄치, 너의 책장에 라는 곡입니다. 브라질 현대록을 대표하며 10년 동안 록 장르에서 자리 잡고 있는 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곡 나수아 에스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피치 렛츠 고. 피치 I love you. 아, 우리 후보곡이 있어. 그렇죠. 이 노래가 있었어. 드러머가 수가 다 따라 부르네. 네가 저런 페스티벌에 가는 거야? 네가 노래를 해야 되는 거야? 멋있다. 졸리게 가. 졸리게 가. 아, 롤라팔루자. 좀 남성적이다. 분위기가. 와, 다 따라 불러. 와. 약간 한국어로 따지면 자우림 같은 거. 자우림 같은 거. 몇 달 했으면 너가 이쪽에 있을 거야. 그치, 그치. 아, 우리도 이렇게 따라 불렀어. 내 기억이 우리 브라질 갔을 때 따라 불러줬었던 거. 그쵸, 그때도 따라 불렀고. 우리가 한 이 시간대에 할 것 같아. 맞아. 약간 딱 좋을 때예요. 약간 해질 때. 해질 때. 아, 이거 기억, 이거 그거구나.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후보곡에. 이 노래 드럼 패턴이 처음부터 진짜 키더라고. 함으로. 약간 그 은순이 선생님 목소리 약간 있다. 여기서 터질 줄 알았어. 아니, 터져. 아니더라고. 터질 줄 알았어. 아니더라고. 저거는 굉장한 이 내공이.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이 노래를 들어보면서 니도 얘기했던 게 분명 이게 편곡적으로 이게 다양한 것도 없고 이 이게 굉장히 조회수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1.7억. 그거는 이제 문화적인 어떤 쇼크가 있었던 그런 곡이잖아. 그리고 지금 가사 한 말을 나 제대로 처음 보았는데 메시징 때문에 지금 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 혹시 나 탐플리 저거를 담동하는 게 힘들지 않나? 엄청 힘들지.
오. 예스가? 내 느낌상 이 가사가 약간 뭔가 나를 함부로 규정하지 말라는 것 같아. 항상 노래에는 듣는 사람들의 공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저 가사말이 또 사람들의 뭐 그 울림이 되게 충분해요. 드럼은 너무 좋다. 야, 드럼 멋있다. 라이브는 여기서 또 타시는 거. 이야. 아, 이거 뮤직비디오를 보면 또 애니메이션으로 양철로봇 무슨 깡통로봇 나와서 계속 걷다가 뭐 쓰러지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런 것도 다시 한번 와서 봐야겠어요. 어떤 메시지를 주는 건지. 요? 오, 멋있다. 진짜 멋있다. 피치, 피치. 멋있네. 이 제가 알기로 이 노래가 아마 그 아까 말한 그 그래미 최우수 그 앨범에 있었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조회수가 1억 7천회란 말이야. 아, 피치. 저는 사실 이 피치라는 아티스트를 원래 알고 있었어요. 어, 진짜? 네, 저 제가 그 헬스장에서 그 운동할 때 듣는 플레이리스트를 틀어놨는데 이 기타가 네, 기타가 굉장한 그 플레이로 나오는 노래가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고? 이건 아니고 마스카라라는 노래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추천받은 곡에 그 앨범에 실린 곡이더라고요. 같은 앨범에. 그래서 아, 우리가 추천받은 곡 같은 앨범이었구나 이런 생각했죠. 좋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예, 저랑 좀 친한데. 아, 좀 아세요? 아, 바로 글로리아 그룹. 글로리아 그룹. 제가 이제 좀 친분이 있어서. 아, 친분이 있어요? 저는 방금 커피 마시고 왔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이제 공연 때도 초대하고 했었는데. 아, 초대했었어요? 너무 바빠가지고. 아. 너무 바빠서 그냥 못 온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아,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농사님 놓치네. 아, 뭐 이번에 한번 또 초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다음에는 한성 돈가스로 초대하죠. 아, 예. 한성 돈가스. 글로리아 그룹은 우리도 알다시피 브라질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드래퀸이에요. 그렇죠. 드래퀸이고 2000년대 어린이 그룹으로 원래 데뷔를 했었다고 합니다. 본명이 다니엘 가르시아인데 더빙 배우로도 활동하고 알라딘 같이 진짜 유명한 애니메이션에서도 이제 캐릭터의 더빙도 했었던 이력이 있고 이 글로리아 그룹은 드래퀸으로 브라질 팝을 대표하는 가수 중에 한 명이라고 합니다. 메들리란 노래인데 야, 이 또 엄청난 페스티벌이죠. 락킨 리오. 우리가 보통 우리가 진짜 좋아하는 밴드들의 라이브 영상 보면 꼭 Rock in Rio, Rock in Rio, 뭐 Rock in 뭐 상파울로 뭐 이렇게 돼 있잖아. 이제 글로리아 그룹의 메들리라는 노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메들리. 와, 사람. 와, 뭐야, 사람이. 와, 이쁘다 영상. 아, 근데 글로리아 그룹은 색감이 진짜 좋아요. 색감이 다르다.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어떻게 연출을 해야지 자신 색깔을 딱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아티스트. 오! 와, 리듬 좋다. 너무 멋있다. 브로, 사이구셔? 매워, 빨리. 사이구셔? 사이구셔? 아, 이 훅이 근데 사람들 따라 부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뭔가 허리 춤춰야 될 것 같아. 오, 댄스타임. 갑자기 중동 멜로디가. 색감 진짜 예쁘다. 아, 나 조발 배워야 되는데 저거 지금. 이제 노래 함께 따라 불러야 되는데. 아. 가사가 좀 야한 것 같아. 금으로 된 엉덩이. 글로리아 그룹은 실제로 라이브 한번 보고 싶어. 재밌을 것 같아. 이 압도력이 장난 아닌 것 같아. 나중에 한번 글로리아 만나면 나
레스랑 했었는데 혹시 봤어? 아. 물어보면 봤잖아. 이게 그러니까, 보고 댓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한테 언급을 할까? 가지고 만나나요? 하지 않을까요? 기억하고 있지 않을까요? 문타! 와. 로기 도시 혼돈스럽다. 저게 내가 볼 때 저게 내가 느낀 브라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인드야. 춤출 준비, 그러니까 인생 뭐 있어, 춤출 준비 됐어. 이게 그 사람들의 느낌이었어. 내가 브라질에서 느낀. 아, 진짜 어떤 기분일까? 댄스 타임이네요, 여기가. 자신감이 넘친다. 멋있어. 아, 멋있다, 진짜 멋있네. 아까 뭐라고 했던 거였지? 아쿠아사 막 이랬는데. 그 따라하라고. 그러니까 말해. 그거 한번 그런 말 좀 배워서 가야 되는데. 아, 딱 제가 또 따로 그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무대는 제가 딱 생각하고 있는 글로리아 그룹의 이미지가 딱 그대로 담긴 무대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때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글로리아 그룹 그 아쿠에다를 커버했을 때는 한국에서 커버했을 때까지만 해도 어떤 반응일까 솔직히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때 기억나세요? 우리가 이제 그 에스트라 에스트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아, 그거 드럼 때문에 그래. 그래, 예, 예. 형은 이런 식이야. 대화의 끝이 항상 잘 이렇게 하면 이제 베이스 때문이에요. 이렇게 적었어야지. 아, 그거 보고 있었는데. 글로리아 그룹과 진짜 좋은 음악이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브라질을 대표하는 현재 팝 가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아나 시스템이라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밴드? 레게 밴드예요. 레게. 레게, 레게 밴드. 저는 레게 음악은 잘 몰라서 처음 들어보는 건데 2009년에 만들어진 브라질 레게 밴드고 1979년에 올로둠이라는 아프리카 그리고 브라질 타악기 학교가 설립이 됐대요. 우리는 여기는 학교가 타악기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밴드가 만들어졌는데 이 밴드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면서 마이클 잭슨과 콜라보를 한 적이 있다. 두 밴드 모두 브라질 그리고 바이아 주 출신인데 이게 그러니까 바이아나 시스템이라는 밴드랑 그리고 피처링이 올로둠이라는 밴드예요. 그러니까 두 밴드가 함께한 그 공연입니다. 아, 빅밴드 공연이겠네요. 어? 이거 요번 연도인데? 2023년 살바도르 썸머 페스티벌에서 했던 건데 살바도르? 한번 기대해야 된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아나 시스템. 많아. 이쁘다. 갑니다. 일단 많다. 빅밴드 공연. 타악기가 많네 뒤에. 이 뮤지컬 보는 것 같아. 이 기타가 되게 작네. 저 사람이 클 수도 있어. 이게 레게는 뭔가 많이 그게 있어. 오! 오 뭐야? 우와! 오. 너무 좋다. 슬램인가? 슬램은 아닌 것 같아. 펑카타카. 아, 다 같이 진짜 저기 있으면 춤을 안 출 수가 없겠다. 이게 타악기 학교라는 학교가 설립되는 그런 국가다 보니까 이게 이 레게 음악은 정말 근데 리듬이 너무 좋다. 와 너무 재밌겠다.
진짜 이게 저게 이제 무대에서 보면 진짜 용이 움직이는 듯한 그런 움직임으로 보이겠다. 관객들은 공연도 공연이 한데 그냥 진짜 그냥 놀고 있어. 무대를 안 보고 자기들끼리 놀고 있는 것 같아. 저건 기타가 진짜 작은데? 아 그러네. 우와, 형님 손가락이 굵은데 어떻게 저거? 더 힘들 것 같아 이거. 아 맞아. 아니야 근데 저 우쿨렐레 같은 그런 기타들 되게 많이 치더라고. 아 확실히 타악기들로 만든 리듬이 좋다. 아 우리 백백백에도 저 형들이 와서 좀 쳤어요. 되게 신나는 무대였어요. 우리가 나중에 그걸 찾아봐야겠다. 마이클 잭슨이랑 콜라보 한 거. 그건 보고 싶다 진짜. 궁금하다. 바이아나 시스템이라는 밴드였습니다. 네 번째. 네 번째는 아 이것도 2013년 락인 리오에서 한 거네요. 카피탈 이니셜이라는 밴드의 키바이스 에이시 무슨 나라가 이래? 라는 밴드입니다. 이 제목을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무슨 나라가 반항적인 느낌? 그렇죠. 뭔가 저항고, 저항의 의지, 그리고 반항을 하는 듯한 의미가 좀 느껴지는데 이 카피탈 이니시알은 1982년에 만들어진 브라질 락 밴드고 82년도면 한창 우리 our CEO 락스타가 이제 활동하고 그쵸. 계시던 시절이죠. 이 곡은 레지어웅 우르바나라는 80년대 유명했던 다른 밴드의 곡이래요. 근데 브라질이 그때 군사 정권을 살고 있던 시기에 만들어진 곡으로 브라질의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문제점들을 이제 들추어낸다는 그런 곡입니다. 라이브 공연에서는 대중들이 마치 곡 제목 이제 무슨 나라가 이래? 라는 이 곡 제목에 질문을 대답하는 듯한 이게 있대요. 한번 봅시다. 키바이스 에이시. 와. 81년? 82년? 82년! 가사를 잘 봐야겠다. 무슨 나라가... 되게 강렬한 사운드가 있을 것 같아. 무슨 나라가 이래? 이씨. 배워봅니다. 최근이야? 아니야 13. 종영 진짜 이쁘다. 아 드럼 이쁘다. 어. 우와. 저항의 의지가 형님께서 있네요. 세다. 와. 콩박이네. 콩박이네. 와. 오. 저거는 이제. 뒤음과 백이 나오는 영상들도 굉장히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저 가면 돼. 다 저항의 의지를 그런 거 아니에요? 오. 이거 자막 누가 만들었어? 근데 진짜 실제 저 말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CNP에 부르 얼리핀 멋있다. 오. 이런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해주는 거. 그때까지 들었던 음악 중에 가장 와닿는 음악인데 이거. 사운드적으로. 오, 양쪽으로 오! 간지다. 아. 해야지. 야. 와,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이 노래 브라질 국민들 거의 알 것 같지 않나? 그럴 것 같아. 국민송 느낌 좀 나. 오, 예. 야. 아, 멋있다. 아니, 사람 늘려, 그냥. 아우. 아, 멋있다. 메탈리카 아저씨도 기타 맞아.
많이 자기 드럼은 저렇게 통이 보여야 돼. 그래야 싶은 것 같아. 수경선. 이게 원래 밴드는 이제 딱 그 시대에 맞는 그 딱 나랑 함께 살아가는 세대와 함께하는 그 시대 정신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 이 노래가 이 사람들께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그 80년도 아 아까 누구였죠? 레지엉 우르바나라는 80년대 유명했던 다른 밴드의 곡인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시대 정신을 이 사람들이 얘기한 것 같은데 이거를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도 재해석한 거죠. 그렇죠. 근데 너무 제 느낌에는 여기 있는 함께 여기 함께하는 관객들이 저거를 딱 느끼고 있을 것 같아요. 진짜 무슨 나라가 이래 막 이러면서 아까 내가 말했듯이 내가 브라질에서 가장 크게 느꼈던 거 다 필요 없어 아, 그냥 우리 춤이나 추자 이거를 느꼈는데 그런 많은 이제 의지들이 좀 이렇게 투영되는 영화 아, 그 곡이었던 것 같아요. 캐피탈 이니시얼의 끼바 끼바이세이시 끼바이세이시 그런 뭐 아춤이나 추자라는 그런 브라질 문화를 만든 게 그런 저런 시대를 계속 겪고 겪음으로써의 뭔가 그런 정신과 문화가 좀 생기지 않았을까 싶은 거. 그렇지. 내 생각에 이제 방금 너가 말했듯이 뭔가 사람들도 계속 뭔가 아픔을 겪고 뭔가 이러다 보니까 그런 마인드가 생겨난 거지. 그렇지. 우리나라 그 노동요가 왜 생겼어? 그런 거 비슷한 거지.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가 딱 요번 그 7월 달에 브라질에 가가지고 이제 그냥 끝장 내버리면 돼. 그렇죠. 7월 달에 너무 기대돼. 일단 나 영상 보니까 더 하고 싶어. 나도 이제 삘 받으면 그냥 중간에 노래 안 부르고 난 그냥 나가 그 나가가지고 사람들이랑 춤이나 춘다. 나가야죠. 나는 점프해가지고 다이빙을 노래 안 부른단 마인드로 간다 나는. 범지 형도 드럼 갖고 나와. 아 드럼 드럼 들고? 자 이렇게 네 개의 무대 영상을 봤는데 저희 다섯 명이 각자 제일 좋았던 곡, 제일 인상 깊었던 곡들 하나씩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있어요? 마지막이요. 그럼 이쪽 마지막. 이쪽부터. 저도 마지막. 저도 마지막이요. 저는 그 탐플레이 그 탐플레이 했던 팀이 어디죠? 맨 첫 번째. 피치. 첫 번째. 피치. 피치. 나스와 에스탄치랑 네. 그 팀이 완전 취향 맞나요? 피치 맞을 거. 피치 맞아요. 아니 나스와 에스탄치라는 곡 저도. 그거는 참 이거 영상을 찍고 한 번 더 뮤직비디오를 좀 다시 한번 좀 보려고요. 아 그러면. 리더랑 기타리스트가 좋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피치 거를 좀 커버해야 될 수도 있겠네. 그렇다고 봐야지. 생각 많이 해봐야 되는데. 네, 일단 저는 네 번째 무대가 기타 리프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그 밴드와 그 사람들이 같이 하나가 되는 정말 그 자체의 무대였던 것 같아가지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곡을 커버할지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뭐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이 평소에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하고 그런 곡을 커버해서 여러분한테 선물할 생각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여러분과 작년에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번 7월달 브라질 상파울로에서 열리는 아시아 스타 페스티벌에 참가합니다. 저희가 그 페스티벌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시간이에요. 해가 딱 질 때 여러분과 이 춤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진짜. 마사 마사! Okay, we'll be back in Brazil again in São Paulo and Asia Star Festival. Okay, please stay tuned our Instagram and Highway Star Instagram. 네, Highway Star랑 그다음에 2G Official 저희 모두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그다음에 트위터, 유튜브 꼭 다 팔로우하고 팔로우를 해야만 저희가 언제 어느 날 정확하게 날아가는지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두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둘, 셋! 위 두지 지금까지 주셨습니다. 오리가노! 바이바이 마사! 바이.